유튜브 친구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떵깨예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해먹방. 회먹방. 네, 오랜만에 회를 먹는 것 같아요. 숭어, 이게 참돔, 이게 연어, 이게 강어, 이게 도다리, 우럭입니다. 네, 이렇게 총 6가지 맛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가격은 10인만 한 3천원 나왔어요. 네, 네, 다 소짜리로 시켰는데 양이 좀 크게 왔네요, 엄청. 게이드? 예, 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서 술안주로도 막 땡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동생한테 소주 한 잔 딱 따라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클래스 있게, 만씩. 아, 이렇게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만씩. 너무 많이 따랐다. 아, 너무 많이 줬나? 아, 적당히 줘야 되는데. 형도 한 잔 따. 형은 원래 남자니까 가득. 항상 가득. 어떻게 보면 술도 잘 못 먹는 애들이 가득. 이렇게 술 분위기 내버리고 또 이상하네요, 여러분들. 에이,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일단 술 한 잔 딱 치얼스 한번 외치면서 이제 딱 한 잔, 여러분들.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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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쓰다 그냥. 아, 딱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만. 너무 쓰다. 아, 소주 한 장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네요. 나 술 한 잔 하니까, 여러분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 초보 상추를 먼저 집었지 않습니까? 아, 바로 뺐어. 해 초보. 원래 상추는 이제 이건 데코식으로 놔둬야 돼, 이렇게. 원래 데코식, 여러분들. 그렇지. 일단 와사비 딱 눌러줘가지고 와사비 딱 감자에 딱 이렇게 넣어줘요, 여러분들. 딱 비벼줘가지고. 자, 저는 마음 그냥 초량 그냥 비벼줘가지고. 가득. 어?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저처럼 먹으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해 초보 분들은 저처럼 이제 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딱 숭어부터 일단 딱 두 점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 아, 와, 엄청 빨개요. 색깔 엄청 곱네요, 여러분들. 맞죠? 와, 진짜 맛있네. 와, 살 숨진다 그냥. 니얼스 가위다 진짜. 이것도 먹는 것도 막 몰랐어. 이게 천사채도 막 또 사람들이 먹어달라. 아, 근데 니얼스 먹으면 안 돼. 아, 여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아, 너 회태집이어서 매운탕. 여기 매운탕 안 줘요. 그럼 시켜야 돼, 원래 매운탕을. 숭어가 엄청 식감이 진짜 완전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씹을 때 톡톡 튀는 소리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아, 금방은 좀 짰어요.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씹을 때마다 이럴 수 좋을 것 같아요, 뭐. 연어는 좋아하니까 한 마리 세 점씩 그냥. 연어를 좋아하니까 큼직큼직하니 이렇게 먹을게요. 아, 샐러드 딱 해서 양파 샐러드 같아요. 제가 처음 먹어보는 게 도다리 처음 먹어요. 도다리. 도다리가 이 검은색 색깔 맞죠, 여러분들? 이거 이게 도다리 같은데 색깔이 이 검은색 부피. 예. 네. 이거는 초장에다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맛있어. 검은색 어떻게 우럭이야? 검은색 우럭 아닌데? 네. 엄청 고소해. 엄청 향이 너무 좋다. 이게 우럭이랑 도다리 있긴 있어. 이게 도다리예요, 도다리. 검은색깔이. 검은색깔 도다리야? 이게 도다리예요. 도다리. 다 씹어가지고. 참돔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참돔. 이게 우럭이었지? 이거 강어. 아, 강어. 여기 우럭이랑 도다리 있어. 아, 우럭 이런데. 와, 이거 참돔. 참돔 잔내도 안 나네. 참돔 진짜 잔내도 안 나네요. 엄청 맛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스키 따로 없어요. 회를 많이 줘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 차라리 회를 많이 주면. 와. 어쩌는 데는 막 다른 데는 뭐 회를 적게 주고 막 스키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가 많이 준대요. 좀 좋은 것 같아요. 마늘. 마늘이랑 같이.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참돔이거든요, 여러분들. 참돔만 먹어볼게요. 잣내가 아예 안 나는데? 와. 참돔. 색깔이 진짜 저 살짝 붉은빛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 간장 딱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와, 빨간 건 숭어요. 맞죠? 비싼값 하네. 식감도 당연하죠. 와, 이거 비싼값 하네, 여러분들. 와. 와, 이게 씹을 때 씹을수록 이게 완전 계속 쫄깃쫄깃해지는 맛? 어, 그, 탄력이 장난 아니에요. 입에 착착 붙어요, 그냥. 와, 입에 착착 붙어가지고. 제가 어떤 걸 먹고 나서 약간, 뭐지, 참, 그, 와. 회 하나도 못 먹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와, 이거 와. 쫄깃쫄깃한 거 대박이다. 어, 어떤 먹었나? 형 도다리인가? 아. 검은색이 참 그거죠. 강어 그거 우럭. 회 중에 진짜 맛있는 부위는 이 지느러미, 여러분들. 강어 지느러미. 와, 이거 엄청 고소해. 이거 진짜 간장에 찍어 먹어야 돼. 이건 초장에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이게 진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오니까 이게. 숭어. 숭어를 숭어도 안 먹어봤는데. 지느러미 제일 맛있어, 진짜, 여러분들. 참돔은 네. 지느러미가 없네요. 네. 와, 진짜 맛 다 다르다. 신기하다. 와. 엄청 고소하다. 와사비 있다, 이렇게. 와. 확실히 숭어보다는 이 녀석이 맛있네요, 참돔. 확실히. 와, 상대가 안 되네. 여러 혼자 한번 써봐서 같이 먹을게요. 다 올려가지고 이게 천자세가 아 이게 달라붙네 이게 자꾸. 자, 세점. 해가 많으니까 뭔가 부담을 밥 한 먹게 되네.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 원래 아껴 먹어야 되는 건데. 씹는 소리 좋죠. 와. 식감은 이 숭어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씹을 때 막 턱턱 튀는 소리 같아, 진짜. 네. 근데 쫄깃함이는 참돔. 어휴. 아, 나 이때쯤 또 술이 땡기면 한잔 해야죠, 여러분들. 네. 아, 또 술에 이렇게 탄산 들어가 있나? 이렇게 쓰나, 여러분들? 도다리는 봄철에 나와요? 아, 딱 쓰구만. 응? 지금 제 앞에 모니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는 나 바닷가가 향이고 있어요. 나 바닷가가 지금 물소리 들리나? 파도 소리. 파도가 지금 소리가 들리면서 지금 이 앉아 있으면서 회를 먹지 않나 지금. 연어. 아, 네, 나중에 리얼성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리얼성 좋을 것 같아요. 연어도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연어를 좋아하긴 한데 회에 비해서는 연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식감이 살짝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없어, 식감이. 입에 그냥 고소하는 맛? 그래. 이거 탄산수예요, 탄산수. 네. 탄산수입니다. 아,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공유기운님. 이게 참돔이고요. 네. 이게 광어예요. 이게 도다리 우럭이고요. 이게 숭어입니다. 참돔. 총 12만 3천 원이요. 광. 나는 진짜 여자가 회를 뜯는 모습이 너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 여러분들,
와 진짜 어떤 패브에 봤는데 그냥 그 자리 잡아가지고 회를 뜨더라고요. 그렇지. 남자는 회 뜰 줄 알아야지 다. 응? 너가 하면 뼈밖에 안 씹힐 것 같은데야. 회 하나 따로 먹어주라고? 아 하나 따로 맛이 겹치지 않나? 참돔이 진짜 맛있긴 맛있네. 도다리 올리고 참돔 올리고 우럭 올리고 예, 우럭 올리고 연어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광어도 올려보고 숭어도 올려보고. 와 몇 점이 이거 초장했다가. 아 햇나리 짱님 오늘도 와가지고 100점 고맙습니다. 아 우리 햇나리 짱님 아까도 엄청 많이 주셨는데. 아 여러분들 어이구 어이구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젓가락이. 아 락교도 자꾸 마늘이라 색깔이에요. 이게 락교. 와 이런 아 락교가 너무 마늘처럼 생겼어요. 아 100개 고맙습니다. 짠도. 와 입에 꽉 차가지고. 123,000원이요 매년. 네. 입이 숨추네 그냥. 참다운 매일 좀 비싸요. 23,000원짜리. 오늘 메뉴 때문에 살 안 찌겠냐고. 아하. 그래도 많이 먹는데 찌지 않을까요? 그래. 숭어는 이제 상추에 올려 깻잎에 올려가지고 볼게요. 깻잎에 좀 많이 올려가지고. 아, 그렇게 올려가지고. 이거 초장에다 같은 거 찍어가지고. 아 매운탕은 저희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매운탕이 이제 약. 아. 근데 소주 한 잔씩 딱 먹으면서 얼큰하게 싹 하게끔 먹잖아요. 저희는 이제 해만 밥만 먹으니까. 깻잎 이렇게 뒤로 싸 먹어야지 향이 난대요. 이렇게 뒤로. 맛있는데요? 이거 한국 가면 맛있는 데도 많아. 맛집에 진짜 많아. 맛집이 많아가지고. 저 그 회는 잘못 먹어. 변어회? 뼈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씹히는 거 그게 잘못 먹어요. 몇 점이 이렇게 내려갔네. 탄산수 스폰 아니에요. 네. 물 대신 먹는 겁니다. 스폰이면 여러분들이 항상 보여줘야 돼요. 항상 보여줘야 되고 먹는다고 스폰이 아니에요. 항상 보여줘야 돼요. 여기 자체적으로. 여러분 회 어떤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회 어떤 거 좋아하세요? 참돔 맛있어. 그러니까 참돔이 잡내도 없고 이게 다섯 명이서 먹기에도 많은 양이래요. 거기 전화해서. 많을 것 같긴 해. 민어? 민어 안 먹어봤네 내가. 참돔 나 참돔이 진짜 인기 좋네요. 참돔이. 와 숭어 진짜 살 톤시토스라는 거 보소. 와 세 점 올렸는데. 와. 아 내일 초밥 먹을 거예요.
방울토 다 잘 먹어요? 시지롱 우리 안녕 회원님의 한글 팬클 고맙습니다. 아 강송도 비싸죠. 강송동 그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나도 무슨 맛인지만 느껴보고 싶다. 여기가 약간 빨간 고기 아닌가요? 맞나? 제가 술을 먹으면 지금보다 소통을 잘 못해요. 좀 살짝. 근데 술 먹으면 파괴신데요. 먹는 파괴신. 안주만 찾게 돼요. 먹는 신이에요? 안주를 자꾸 찾게 돼요. 진짜 술 먹으면. 예. 아, 저 강어 지느러미 예전에 먹어봤어요. 너무 세더라고요. 맛있네. 전 열기를 보기만 하고 먹어보질 못했어요. 어떤 거? 열기. 열기? 응. 열기가 열기는 또 뭐대? 열기는 모르겠네. 그 TV에서 봤는데. 어우 매우. 와사비. 회를 또 쌈장에 드신 분 있어요? 어, 쌈장도 많던데. 저 간장 한번 도전해 볼게요. 간장 와사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깊은 맛을 한번 느껴보라는. 항상 초장만 먹 초장 맛으로만 먹던 1단계 간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해초향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어때? 간장이 좀 더 고소해. 근데 진짜 어? 간장 괜찮은 것 같잖아. 저는 회 하나도 못 먹어. 이게 회가 못 드신 분 많아요. 은근히 여러분들 회가 날거 못 드신 분 많아요. 예. 아 연어를 초장 찍었네. 저 원래 초장 맛을 많이 먹는데 연어 만큼은 초장이 안 먹습니다. 아 근데 진짜 고소하다. 진짜. 너무 고소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회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회 진짜 매니아시죠. 예전에 진짜 비싼 회는 못 사드려도 이거 좀 싼 걸 많이 사드렸어요. 회 이 숭어 같은 거 싸잖아요. 이런 거 술안주로 하시게끔 이런 거 좀 막 사가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아 근데 저도 막 바닷가 같은데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 해 떠가지고 먹고 싶더라고 진짜. TV 같은데 보면 TV에서 그치 낚시로 막 다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 떠가지고 그 바로 그냥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그 베어그리스 그거 보셨습니까? 숭어가 자리 잡아가지고 그냥 아직 한입 깨물던데 그냥 회를 그냥 통째로 그냥. 와. 방어회도 안 먹었어. 제가 안 먹은 회는 많아요, 여러분들. 먹어보지 못한 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접하고 싶네요. 씹으면서 고소해. 저 뭐 먹는 거지, 이제. 갑각류도 좀 못 먹어요.
아, 숭어가 빠졌어요, 제목에? 아, 빠졌구나. 진짜네. 와, 참돔. 청양고추 있어 여기에. 회를 무슨 맛을 먹나? 식감이랑 쫀득함이랑 고소함에 이제 목이 넘기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럭 더 달리요? 향이 너무 좋고 향이. 이거는 이거 도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홍어 느낌, 홍어 색깔이에요. 딱 모양이 먹지. 약간 홍어 색깔. 저는 회를 첫 번째 먹을 때 저는 좀 고소함이 많이 느끼면서 먹거든요. 고소. 그냥 식감. 형은 왜 고소한 맛이 아예 안 나지? 회를 원래 처음에 먹어서 몰라. 그냥 씹으면 그냥 껌. 약간 젤리 같은 느낌. 그 맛을 먹거든요. 저는 고소한 맛이 난다는데. 아무리 먹어도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고소함이 있어요. 이게 진짜 씹으면 씹을수록. 회 나도 꽤 많이 먹은 편 먹었는데. 나 지금 먹었어. 아, 숭어를 한 번에 몰아가지고 엄청 빨개요 색깔이. 숭어는. 회를 이제 많이 먹으니까 입에서 그 회 향이 많이 나네. 올려가지고. 와, 회 진짜 많네. 와. 여기는 낮에 비 온다 했는데 비가 먹구름만 끼고 오진 않았었어요. 오이시해요. 턱이 빨개요? 뭐 빠면서 살이 찌고 빼고 빠지고 이래가지고요. 네. 연어는 저 앞에 있는 게 강어예요. 연어 그냥 먹어야 돼. 연어는. 와. 아, 근데 좀 살짝 비리구만. 계속 먹으니까 알겠네. 왜? 무슨 맛인지. 아, 근데 너무 행복하다. 회만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계속 먹으니까 고소한 맛이 나긴 하네요, 확실히. 와, 고소하냐?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게 해산물이, 저는 초등학교 때 접했던 게 산낙지였어, 처음에. 아버지가 해주신 그 탕탕이 산낙지야. 그때부터 이제 해산물이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이제 회를 많이 먹고 그랬죠. 아, 봉근님 두 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여자친구 없어요. 예. 네. 어, 그럼 리얼 사운드 진짜 강어 막 통째로 먹고 연어도 통째로 먹고 정말 좀 어? 그랬던 거 많은데 아, 이게 진짜 되게 좀 불편하네. 회가 적어 보여요? 다섯 명이서 먹어도 많대요. 식감은 숭어가 진짜 좋은데 맛은 살짝 떨어져요. 디테일이. 예. 다른 회에 비해서는 저 숭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숭어는 맛이 좀 살짝 떨어져요. 그냥
제가 지금 순위를 딱 매기면요, 잠동, 잡내가 전혀 없어요. 약간 깔끔해요. 뭔가 알지 않죠? 일단 저처럼 약간 처음 드신 해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참돔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접하 제일 쉬운 단계. 나 연어는 약간 잡내가 좀 살짝 있어요. 힘든데 이게 약간 부드러운 식감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거의 그냥 해도둑입니다. 네, 해도둑이고요. 근데 숭어 같은 게 좀 살짝 어렵죠. 이게 좀 살짝 핀 색깔도 그렇기도 오. 하고. 먹기가 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맛있다. 와, 이거 참돔. 참돔 괜찮지? 아, 숭어 철이 지났어요. 엄청 큰 지막이 잘렸다 오늘. 연어 아무것도 안 찍고 와사비에다 한번 살짝 찍어서 먹어보라고. 기가 막히다고. 제가 또 그거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사비만 또 찍어서 먹으면 맛있대. 와사비 너무 많이 묻혔나? 와사비를 엄청 묻혔는지 몰라가지고. 천자세는 와사비 싹 해서 먹으면 안 되는지 않아요? 저도 잘 보겠어. 와사비가 잡내 다 잡아준대. 참돔 신신이에요, 진짜. 네. 되게 괜찮은데? 맛있네요, 진짜. 와사비다 해먹으니까 새로운 맛이구나. 오. 생 와사비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나 맨날 그 샐러드를 한번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네. 지름 진짜 맛있네. 12만 3천원이요. 이거 와, 대박. 아, 이거 다 뜯어보고 싶네. 천자세 진짜 이거 진짜 이거 한 번에 맛있게 먹고 싶으면 안되냐? 아, 코스리네요 진짜 저한테. 이거 진짜 코스르 아주 완전. 이거 잡채도 아니고.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좀 짓기 편하잖아, 이러는데. 딱, 올려가지고. 진짜 와사비 조금 찍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와사비가 약간 깔끔하게 해주네. 그러면서 연어의 그 고소한 맛이 싹, 대박이에요. 두 점씩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싶은데 자꾸 난리표다, 난리표야. 이 천자수 재활용으로 쓰는 거 맞지 않을까요? 왜? 이거 그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어떤 분은 이거 해 여기서 오는데 이대로 막 그 샐러드 그거 해 갖고 먹어버리던데. 아, 진짜? 이게 천사체래. 그래갖고 여기다가 샐러드 그 뭐지 마요네즈 해서 먹던데요. 아니, 이거 완전 불쾌하고만 완전. 천자세 천자세를 막 니얼사운드 먹어달라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이것들 안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이거 말고 이제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달라면 주는 게 있는데 그거 완전 싱싱해. 어떤 분께서 해 먹을 땐 소주는 예의라고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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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따라 소주 맛이 그냥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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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이름 듣고 남길게요 이제. 예. 아, 다 한 잔씩 나 수, 어? 술을 한 잔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 오세요 이러는데 잔 한 잔씩 들고 오세요 일단. 한 잔씩 일단 입에 넣어드리면서 같이 잔을 일단 하나씩 다 들고 우리 집 초대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건 원래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또 저희끼리만 먹으면 또 아 근데 아, 여러분들 안 오시면 내가 다 먹어야지 그러면. 어디 벨소리도 안 들리네 내꺼 그만. 갈게 남겨놔였고. 아 이게 지름이 딱 이렇게 있어 이게. 네. 그 뒤쪽이 원래 지름이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가운데 부분이 큰지큰지하고. 여러분들, 어? 나 자매가 한 잔씩 가져가지고 개덩이의 러브샷 회장. 아 소주 아니에요 탄산수에요 탄산수. 저희가 진짜 술 먹은 거는 지금까지 방송에서 한 번 있었나? 아우 간장 없었네 일단. 주량은 저 소주 한 병 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해는 진느러미에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느러미의 어? 맛을 한번 알아보자. 지느러미 조자. 아 근데 개떡이가 원래 회를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진짜 잘 먹은 거예요. 예전에는 회를 진짜 회를 막 젓가락으로도 이렇게 못 만질 정도로 그냥. 회를 예전에 먹었으면 어떻게 먹었냐, 하나 딱 먹잖아요.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이렇게 떨렸어요. 예. 네. 그 정도였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진짜 그냥 진짜 잘 먹은 거예요 지금. 야, 식감이 다르긴 하네 지느러미가. 엄청 꼬들꼬들한데요? 맞죠? 꼬들꼬들해요 아무튼. 와 괜찮네. 이거 잡내도 그렇게 나지 않나 이거. 내가 먹은 건 다른 거였나? 간장에 한 번 더 좀 더 깊은 맛을 먹어보고. 아, 잘 먹네 엄청. 막 와 탕탕. 간장 와사비 섞였어요 지금 많이. 많이 섞였어요. 와사비 들어가 있어 지금. 네. 네 제가 은근히 못 먹는 게 좀 비싸가지고. 다음에는 숭어 빼고 다른 거 시켜봐야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단아했던 락교가 다르구나. 좀 늙어요. 네. 아, 흰님 스티커 고맙습니다.
아닌데 여러분들 진짜 소주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진짜 소주맛 난다. 어? 그냥 그렇다고 이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아 진짜 뭐 진짜 원래 상상하면서 먹으면 그래. 진짜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먹으면 진짜 그러네. 연어 한 두 조각 남았네요. 햇반이 없어요. 밥도 저희가 쌀을 담아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쌀을. 술 먹으면 저 진상돼가지고 안 먹어요. 예. 아니요, 매운탕은 시켜야 되는데 매운탕 안 시켰어요. 매운탕은 원래 보통 술 땡기면 많이 먹기 때문에 매운탕은 안 시키고 해만 먹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냥 밥처럼 먹고 싶었어가지고. 매일 음식 메뉴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냐고. 보통 땡기는 거 많이 먹죠. 맞지. 그리고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먹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고소한 거 보소. 샘방이 샘방 같이 먹어볼까요? 두 가지를? 아 벌써 한 시대 가네요. 혀가 금방 배까지죠. 후식 나가 다 먹었어요. 후식을 먼저 먹었어요. 해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에이. 후식을 먹고 지금 해 먹는 거야. 분식. 저는 뷔페를 가면 다음날에 후회되는 게 아 왜 더 안 먹었을까 그 메뉴를. 이 생각 많이 넣어요 진짜. 오늘 소통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 소통 진짜 많이 했어. 왜냐면 해는 먹으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다른 거는 이렇게 크게 크게 먹어서 막 입이 쉴 새 없이 먹는데 오늘 뭐 이야기하면서 느슨하게 먹으니까. 아 오늘 진짜 두 개 먹었습니다. 두 개 어마어마해. 연어 마지막 양파. 아니 회도 많이 먹으니까 좀 질리긴 하네요 여러분들 살짝. 에이 근데 맛있어 근데. 살짝 이 숭어 살짝 많이 빨리 질리게 만드는 게. 나머지 괜찮은데 숭어가. 이 맛있는 거 먹어. 숭어야 너 비하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후식 먹었어요. 후식.
뭔가 숭어도 냉동으로 된 것 같아요. 어, 씹으면 엄청 숭어는 약간 냉동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냉동 된 것 같아. 와, 엄청 먹었다. 무인도 가서 떨어질 음식 세 가지 말해보라고요? 무인도 가서? 라면, 물, 단무지? 하. 단무지. 탄산수가 왜 먹냐면 살이 좀 안 쪄요 이런데. 예. 그리고 음료수 많이 계속 먹으면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콜라보다 탄산이 더 마실 때도 있어요. 예. 저 콜라 먹으면 좀 달달해가지고 탄산이 더 땡길 때가 있고. 탄산수가 탄산수 좋아하시는데 진짜 좋아하신 분이에요. 네. 저희처럼 가격도 싸고. 예. 강아지 이제 똥순이 그 별이는 이제 다시 집에 갖고 이제 블링은 자고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저 다 먹으면 그냥 끝나죠. 오늘 그래서 디저트부터 먹다 보니까 한 12만 3천 원치요. 수원가 양이 제일 많았어. 그리고 예. 이걸 좀 제일 많이 준 것 같아. 찬더부터 다 먹어야지. 찬더 지암동 공복 이틀째인데 위안 받고 갑니다라고. 공복 힘들죠. 피부요? 아, 내 피부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배변 교육이 아직 잘 안 됐어요. 네. 뭐 지금은 빨리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긴 하긴 하는데 언젠간 되겠죠? 와사비를 팥판 넣으면 코가 매워가지고 잘 못 먹어요. 예. 네. 완전 고소한 거 보세요. 숭어철이 그거래요. 겨울 때래요. 5월은 이제 맛있긴 한데 철은 아니래요. 와, 진짜 여름이 여름인갑다. 해 먹으면서 땀 흘리네. 아, 또 맛있네요, 그런데. 아, 숭어는 강릉에서 좀 유명해요? 강릉. 쌍꺼풀 있어요, 네. 똥개 25, 27이 하잖아, 27.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는 프로그램에 배변 훈련시키는 게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요. 어렵네요. 요즘 날씨 덥죠. 와, 저도 지금 밥 먹으면서 땀 흘리네.
에어컨을 켰다 껐다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더워서 켰다가 다시 추워서 껐다가 다시 켰다가 껐다가 반복했던 것 같아요. 또 23살이요. 저 별명이 뭐라고 뭐냐고요? 저 별명 이름 민주여가지고 민주주의랑 민주당. 후식을 먼저 먹었어요. 오늘 그 뭐냐 크래커랑 오믈렛 그거 먹었어요.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친구를 봤거든요. 오랜만에 길거리 친구를 봤거든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 걔가 원래 중학교 때만 봐도 말라가지고 키 조그매가지고 그냥 뭔가 범생이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크니까 와 팔에 문신이 있더라고. 일단 먼저 알아보더라고. 이름 누군지 몰라 처음에.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이네 했는데 그 범생이 같은 친구더라고요. 팔부터 문신이 있어서 덩치가 컸더라고. 공부만 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그러게 됐어?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냥 이제 그냥 착했어? 와 그래가지고 이제 뼈 있어. 저 해먹을 때 뼈 있을 때가 제일 글던데. 베트남에서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트남에서 빠지. 이름 잘 지었죠.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접시에 녹차 아이스크림이 안 녹냐고. 이거 와사비 보고 말씀하신 건가? 와 진짜 거슬리네 완전 이거. 형 입에 넣을 않게 줘봐라. 탈모 걸릴 때가 쓰세요 그냥. 어? 탈모 걸릴 때. 개떡님도 등에 용문신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용문신 말고 곰문신 있습니다. 곰돌이. 곰돌이. 어흥 하고 있어 이렇게. 왜 기운이 없냐고. 원래 디저트 먹방이어야 지금. 힘들어. 너 말했어. 한 1시간 먹었으면 이제 살짝 느슨하게 먹긴 하죠. 와, 땀 봐봐요. 땀이 얼마나 흘리냐면 지금 봐봐요. 땀, 와. 거의 한 바가지 나. 여러분들 여름에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회가 그래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회 안녕하세요. 들어왔는데 먹방인데 접시가 텅텅 비어있네요. 이제 내일이면은 다시 접시가 꽉 차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배부르기보다는 회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능글능글하거든요. 저는 회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고추 매운 거 먹었어요. 아 초반보다 살이 붙은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예전에 일부러 찌우던 적 있었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약간 밥 먹었을 때 복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일부러 막 바나나 엄청 먹고 막 찌웠었던 적 있었어요. 그래서 덩치를 살짝 이렇게 살도 좀 찌웠었어요. 아 매워. 아 매운 거 먹었어 진짜 여러분들. 와 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도 언제 먹겠어요 또. 언제 비싼 거. 저도 어떻게 보면 고기보다 회가 더 귀하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양도 적게 주잖아요. 고기는 10,000원씩 줘도 많이 주던데. 왜냐면 귀하니까. 승원만 남았어요? 승원은 뭐지? 그 비빔밥에 많이 먹던데 보니까 TV에서도 막 물회 같은데 막 이런거나 아니면 비빔밥 같은데. 아 에어컨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거 방송 때문에 막 못 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막 본들본들 하지 않나요? 땀이 맞죠? 아 매워. 고추 들어갈 때 매운 거 같아요. 마지막 크게 싸우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이제. 오늘 뭐 했나요? 오늘 이제 막 좀 많이 여러 가지 또 알아보고 돌아다니고 낮에 오늘 먹방 했잖아요. 점심에 먹방하고 디저트 먹방하고 뭐 알아보러 돌아다니다가 잠 안 자려고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9시까지 버텼다가 9시에 나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회를 시켰다가 지금 회를 먹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이제 똥순이랑 집을 보기로 했어요. 똥순이가 이사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니까 월세로 쓰리룸 같은 거 한번 잡아보려 하는데 한번 집도 한번 알아보려고요. 이사. 아 또라이님 만우호 고맙습니다. 만우호 고맙습니다. 아 알람이 울릴 때도 있고 안 울릴 때도 있나 봐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입에 꽂혀가지고 맛있네.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수가 있나요? 가족인데?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아예 살지 못한 사람, 아니, 같이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랑은 약간 불편할 수가 있죠. 네, 후식을 먹고 나서 이제 회를 먹은 거예요. 오늘 먹방 아마 두 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낮에 한 번 하고 오늘 해가지고 총 두 번? 네, 오늘 두 번 해가지고 또 일정 바쁘고 해가지고 싫었어.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